안녕하십니까. 저는 21살이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. 이제 원래는 운동을 했었고 운동 선수가 꿈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벽에 부딪히면서 운동 선수를 그만두기로 했고 그러던 와중에 반 친구가 이제 춤추러 가자 해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갔는데 지금까지 추고 있어서 계속 추고 있습니다. 이제 원래는 한창 방탄 유명할 때 K-POP 커버 댄스 열심히 하다가 이제 고3 입시 무렵에 이제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부산으로 가서 이 하우스 댄스를 처음 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입시도 하우스로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우스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좀 중증에 가까울 정도로 망상이 심해서 뭐든 보면은 이제 좀 생각이 멀리 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집에 와서 그런 생각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냥 그런 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춤이 1순위는 아니라서 노래도 하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글쎄 그냥 지금처럼 춤만 추진 않을 것 같아요. 졸업하면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악기도 배우고 싶으니까 악기도 배우고 그냥 저도 사실 예상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해야겠습니다. 저한테 춤이란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추는 용도인 것 같아요. 끝입니다.